주셨는데요. 질문이 이제 아버님이 대신해서 이제 아버님 대신해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PSA 수치가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80이시고 PSA 수치가 25로 나와서 초음파를 했는데 MRI를 해보자고 하더라.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한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MRI를 찍고 결과가 안 좋아서 조직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십니다. 뼈 전이만 안 되었다면 수술을 하여 완쾌하실 확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뼈 스캔을 해봐야 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25이고 PSA 수치가 25이고 허리 통증이 심했다. 뼈 전이가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그 PSA 수치는 만 가지고는 PSA 수치만 가지고 저희가 이뼈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립선 암이 있을 확률을 전립선 크기와 이 PSA의 수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저희가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0에서부터 4까지가 정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4에서 10을 넘어가면 30% 정도가 암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에서 10 20 사이인 분들은 조직 검사를 하면 50% 정도는 암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리고 20이 넘어가면 80% 이상 암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뭐 PSA가 100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PSA 수치만 가지고 꼭 암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암일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MRI를 찍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MRI 비용이 많이 싸지면서, 전립선 조직 검사 전에 MRI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조직 검사를 하는 의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아버님도 그 절차를 따르신 것 같고, 25라고 하셨는데요. 전립선 수치가 25면, 뼈 전이가 있을 확률이, 꽤 됩니다. 네, 저희가 20이 넘으면 뼈 전이의 가능성을 꼭 생각해라 라고 그렇게 권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뼈 스캔은 꼭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25만 봐서는 뼈 전이가 있을 확률, 뭐 이런 것은 계산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이 넘기 때문에 뼈 스캔은 꼭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수치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MRI 검사 결과와 뼈 전이, 뼈 스캔을 이제 통틀어서 환자분의 병기를 결정하셔서 수술이나 이제 뭐 호르몬 치료 등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치만 가지고 너무 걱정하시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조직 검사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뼈 스캔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네. 그래서 뼈 전이가 되었을 확률.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아예 낫지는 않기 때문에 뼈 스캔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질문 말씀드리면 46세 남성분인데 PSA가 6.47이 나와서 조직 검사를 했고 세 군데서 암이 확인이 돼서 이제 수술 전까지 4주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네요. 생검 하후에 이제 혈 정액증이 있는데 수술 전까지 성관계를 해도 되겠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혈 정액증과 동반해서 이제 정액에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피임 기구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게 좋겠고요. 성관계는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모 치료제로 두타스테리드를 먹다가 검사 전에 끊었는데 수술 후에 먹는 것이 좋겠냐 안 먹는 것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술 후에는 PSA 수치를 이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하시게 될 텐데요. 이 두타스테리드나 피나스테리드가 PSA를 수치를 반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이지 아예 0이 나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드시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면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다고 해서 꼭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식이조절, 비타민, 홍삼 등 보충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전립선 암 환자분들이 꼭 아니더라도 모든 암 환자분들께 드시고 싶은 거 이제 잘 드시고 드시던 대로 드시되 좀 동물성 지방만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마다 좀 의견은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만 잘하면 비타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충제 혹은 뭐 달인물 혹은 뭐 많이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 이제 주변에서 많이 권하실 텐데 식사만 잘 조화롭게 하신다면 꼭 그런 거안 드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의사마다 좀 의견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타민이나 이런 거는 전혀 먹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하이프 수술을 하고 PSA 수치가 0.27또0.39 올해는 0.54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긁어내는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수술을 하는 편이 좋을지 아니면 추적 검사 후 수술하는 게 나을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이프 수술 PSA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립선이 완전히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에 PSA 수치가 좀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암이 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조직 검사를 또 해본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교수님 그 다니시는 그 교수님하고 또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사진상에서 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쪽에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좀 긁어내는 수술을 하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환자분 원하시는 대로 3개월마다 추적 검사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치가 0.54면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립선암 초기 진단 받았는데 로봇 수술과 양성자 치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최대한 부작용 없이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크게 부작용 없이 치료가 잘된 것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도 수술 방법 중에서는 이제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 성적도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게더 좋냐라고 말하는 것은 우선은 일단 양성자 치료는 이제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한정돼 있다고 볼수 보고요. 로봇 수술도 물론 로봇 기계가 있는 이제 병원에서만 진행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100대 넘는 로봇이 이미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는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치료도 분명히 한계점이 있고 또 수술보다 더 좋은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장점과 단점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게더 부작용이 적냐, 어떤 게더 치료 방법이 좋냐라는 것은 의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누군가 결론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대해서 표적 치료제 수준의 치료 과정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나요? 좀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은 지금 2차 호르몬 제제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이 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면역 치료가 많이 도입이 돼서 면역 치료를 지금 신장암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폐암이나 뭐 피부암을 필두로 면역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제 면역 치료제를 개발 그 기전을 밝혀내신 분들이 노벨상을 타기도 해서 굉장히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립선도 곧 면역 치료가 시도가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은 하고 있고요. 치료 방법은 그 환자분의 전이 상태라든지 뭐 뼈에만 전이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또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있고 혹은 이제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거세 불응성 전립선암에 대해서 환자분의 전이 상태나 PSA 수치 뭐 혹은 전신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하게 환자분 상태를 파악해야지만 어떤 방법이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항암 치료라든지 혹은 그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도 약제가 1차 항암, 2차 항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호르몬 제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주치의와 다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세신데 수술 후한달 뒤에 방사선 20회 한지 33개월 경과 3기였습니다. 아직 요실금과 발기부전인데 좋아질까요?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전립선 수술 받으시면 크게 호소하시는 것이 이제 요실금하고 발기부전입니다. 발기부전은 조금 더 빈도가 높아가지고 발기부전일 빈도는 한50% 이상인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고요. 요실금도 이제 로봇 수술을 시행하면서 빈도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이러면 근육이 약해져서 아직까지도 요실금 많이 호소들 하시는데요. 요실금은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이나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립선 수술 후에 요실금이 지속된다 그러면 인공괄약근 삽입 수술이나 혹은 여성분들과 같이 그쪽에 이제 밴드를 넣음으로써 요실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때문에 생활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그 배뇨장애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께 요실금 수술을 추가로 받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24개월에서 48 아,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호전이 없으면 요실금 수술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 또 전립선 암 수술에 의한 요실금은 보험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험 적용이 됩니다.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요, 약물을 좀 꾸준히 6개월 이상 드셔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주사를 자가로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리맥스라고 하는 약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보시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이제 인공 보조물을 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33개월이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요실금 수술이나 발기부전도 주사제 같은 것들을 좀 시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44년생이시고 진단은 2012년에 받았고 호르몬 치료를 하셨고 2017년 8월에 절제술을 받으셨는데 현재는 전립선 0.01 미만을 PSA 수치가 0.01 미만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0.02로 올랐다라고 하시는데요. 0.02도 아직까진 재발이라고 볼수 없는 수치이고 PSA 수치는 0.2에서 0.4가 넘어가면 저희가 재발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 환자분이 만약에 0.02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재발로 볼 수는 없고 0.2나 0.4 혹은 그 이상까지 오를 때까지 치료를 조금 미루실 수도 있겠습니다. 병원마다 뭐 뼈저니가 있고 없고 이렇게 의견이 나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제가 두 가지 소견이 어떤지 사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답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수치가 더 올라야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작년 10월에 전립선 제거 로봇 수술 받으신 분인데 요실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발기는 아직 정상이 아닌 상태다. 약을 매일 복용하라는데 매일 계속 오래 먹어도 괜찮은지요? 하셨는데 제 환자분들 중에도 2년 넘게 약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크게 오래 드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안정성이 확보된 약입니다. 이미 발매된 지 10년이 넘은 약이고요. 또 저용량으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발기부전제를 계속 먹는 것도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만 먹는다고 해서 발기능이 돌아오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그런 성관계라든지 뭐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하셔야 우리가 팔이나 다리에 깁스를 풀고 나서도 재활 치료라는 것이 필요하듯이 이 발기능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만 먹는다고 발기능이 돌아온다고 보지는 않고요. 조금 재활의 기간을 가지시는 계속 시도를 좀 자주 하셔야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넘어가면 2018년 8월에 수술하셨고 아시다시피 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전이나 재발이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2018년 8월에 수술을 하셨고, 수술 후에 경과가 괜찮다면 환자분이 하실 것은 사실 없습니다. 네. 이미 뭐, 몸 밖으로, 암이 다 제거가 됐다면, 환자분이 어떤 걸 잘못하더라도 재발이나 전이를, 가 생기진 않을 거고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몸에 남아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시더라도 재발이나 전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걸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너무 또 식습관에,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 뭐 동물성 지방이니까 나는 고기 절대 안 먹을 거야. 이런 것보다는 뭐 토마토를 또뭐 하루에 몇십 개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억지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건강한 마음으로 현재 지금 전립선 암의 재발 증상이 없다면 조금 일상적인 생활을 즐기시면서 좀 걱정을 좀덜 하시는 편이 저는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이 재발되고 전이 되는 것은 절대 환자분들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좀 검사 상태가 양호하다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것들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PSA 마지막 질문입니다. PSA가 20.7이고 왼쪽 골반뼈 전이로 모든 검사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한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시네요. PSA 수치가 2.0입니다. 20.7이고 지금 3개월 만에 2.0까지 내려갔는데 검사 후뼈 전이는 호전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수술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진단받으신 의사 선생님께 어떻게 설명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전이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술을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뼈 전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립선 암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분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뼈 전이가 몇개 없는 국소적으로 뼈 전이가 3개 이하 혹은 5개 이하의 뼈 전이만 있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발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호르몬 치료에 반응이 좋고 또 주치의 선생님께서 수술이 환자분께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네, 수술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환자분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